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배우락 가습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로서는 과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과목, 가습기능사 실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과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가? 그 다음 두 번째, 검정 방법. 가습기능사 실기는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겠는가? 검정을 할때 어떻게 검정을 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제 유형입니다. 가습기능사 실기는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따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가습기능사 실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이와 같은 순서대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스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에 과목은 가스설비하고 안전관리로 이렇게 두 가지 과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스설비도 중요하지만 가스안전관리도 우리가 가스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LPG 안전관리법, 그 다음 도시가스안전관리법, 즉 다시 말해서 고압가스 법규, 그죠? 액화석유가스, 그 다음 도시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정 방법은 우리가 복합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데요. 필답형이 12문제. 50점이 되겠고, 동영상이 12문제, 50점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 시험이 필답형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동영상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답형 문제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다. 공부하는 순서는 뭡니까? 동영상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고, 동영상을 우리가 완벽히 소화를 시켰을 때, 우리가 필답형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점의 형태가 필답형 50점, 동영상 50점,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둘다 합치게 되면 우리가 100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점에서 우리가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으로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공단에서 이처럼 가스기능사의 작업형을 없앤 것은 가스 안전 업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도면을 보고 동력 나사 절삭기를 이용을 해서 배관을 잘라서 나사산을 내고 그죠? 파이프 렌치 를 이용을 해서 관 부속품을 연결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시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시험이다라고 하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답안지에다가 우리가 답안을 주관식 단답형으로 답안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필답형이나 동영상이나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우리가 응시를 해서 쉽게 취득을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증의 종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은 주관식 단답형, 동영상은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주관식 단답형으로 답안을 다는 것이다.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필답형, 주관식 단답형, 동영상,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주관식으로 우리가 답안을 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영상 시험은 상당히 쉽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필답형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시험에 우리가 안전관리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가스안전관리법에 연결이 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것이 동영상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가스 실무에 해당이 되는 내용, 이것이 우리가
필답형 시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기능사 실기 시험은 다른 가스 기사, 가스 산업 기사, 가스 기능장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경우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스가 필요한 그와 같은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가스 기능사만 있어도 우리가 취업이 되는가, 가스 기능사만 있어도 선임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쉬운 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가스 기능사부터 순서대로 취득을 하시면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학습 방법은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별표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시험, 그죠? 국가기술자격증시험 현장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가스를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가스 분야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를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반복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기 문제에서는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기 시험 칠 때는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택이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소 뒷걸음 칠 때, 그죠? 쥐를 잡듯이 우리가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택이를 할 때 잘 찍게 되면 어떻게 맞추어 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확한 개념을,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배우락 합격 전략이 되겠죠. 그죠? 배우락 합격 전략. 암기법 위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종류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스 종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죠?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가스, 그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그 다음에 독성 유무에 따라서 독성가스, 비독성가스, 그럼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의미, 정의,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께서 그 종류가, 가스의 종류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암기법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쉽게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표하고 그림, 우리가 쉽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려고 하면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이게 연상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답이 떠오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세한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놨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여러분들께 쉽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았다. 알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께서 필기시험에 공부할 때와 같이 삭제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그죠? 체크를 해 놓은 것이 계속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별표를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초보자도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다. 이 과학가스 또는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그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스 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24년 배우락 가스 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